안녕하세요. 네, 2단원, 17쪽 2단원입니다. 세포의 생식과 유전학. 48번. 다음 그림은 염색체와 그 세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는데, 집에서 풀어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야. 다리 두 개예요. 좀 바꿨어야 되는데 다 못 바꿨어. 우선 그림을 보면 간은 DNA죠. 그래서 그 D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세 가지 성분으로 되는데 5탄당에, 특히 이제 DNA니까 그 5탄당은 디옥시리보스고, 1번 탄소에 염기가 붙어 있고 5번 탄소에 인산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인산기가 제거된 것을, 다시 말하면 리보스나 디옥시리보스, 그러니까 RNA에서도 그 당에 1번 탄소에 염기가 붙어 있는 상태를 뉴클레오시드 또는 뉴클레오사이드라고 발음하죠. 그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는 히스톤 단백질이죠. 그 히스톤 단백질은, 물론 이제 48번은 매우 쉬운 문제인데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요. 히스톤 단백질 네 종류 있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H2A, H2B, H3, H4 각각 두 개씩 전부 여덟 개가 뭉쳐 있고, 그 히스톤 단백질 8량체를 DNA가, 이중 나선의 DNA가 대략 1.67바퀴 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하죠. 그 뉴클레오솜이 여러 개 쪼르르 연결된 것이, 다시 말하면 폴리뉴클레오솜 정도를 우리는 염색사라고 하고, 그래서 그림에서 다가 염색사이고, 물론 그 풀어져 있을 때, 염색사일 때도 염색체라는 표현을 쓰기도, 혼용해서 쓰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그림에 나와 있을 때는 별도로 구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가 염색사, 그리고 라는 응축된 염색사가 응축된 염색체. 그런데 언제 응축되냐면 세포 분열 주기에서 전기 때 응축을 하죠. 이제 세포 분열을 네 단계로 나눌 때와 다섯 단계로 나눌 때 다른데, 다섯 단계로 나눌 때는 전기를 더 나눠서 전기와 전중기하고, 완전하게 응축되는 것은 전중기이죠. 네 단계로 나눌 때는 그냥 전기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고 3번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3번에서 염색체라는 단어는 다 염색사와 라 염색체를 구별해서 써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문제에서는 2번, 나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된다. 나는 그냥 히스톤 단백질이고, 4번에 라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그냥 염색체.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하려면 염색체가 두 개 있어야 되죠.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그리고 이제 가끔은 라와 같은 그림을 그려주고서, 라와 같은 그림을 너무 대충했네. 라와 같은, 그래도 대충이네. 라와 같은 그림을 그려주고서 여기다가 뭐 가나 해놓고, 가와나